아이들 중에는 그 신체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통스러운 그렇고 또 자주 움직임의 기회를 주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습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플래시 게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플래시 단어 게임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거를 스타트를 누르고 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몇 개를 맞출 수 있느냐인데요.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expensive. 아, 11점. 이게 뭐 11점이네요. 뭐 아주 낮은 점수인데. 예, 아이들 중에는 게임에 이렇게 벌써 몰입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애들이 잠을 자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무기력한 척하고. 왜냐? 집에 와서 게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거 이런 어휘 플래시 게임을 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고 하루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번 해가지고 뭐 지금 선생님 제가 11점이잖아요. 아주 느린 겁니다 이거는. 예. 아뭐더더 해도 좀 이렇게 마우스 자체가 움직이는 게 상당히 느리죠. 예, 느립니다. 애들은 이거 보면 에이 선생님 되게 못하네 또 11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을 느끼게 돼요.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줄만 알았더니 저렇게 마우스를 빨리 놀리네 이런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이거 단어 이거 자체가 단어 공부가 되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고 하루에 이제 수업에 마무리 직전에 얘들아 오늘의 단어 게임 도전해 보실 분 나와서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11점이니까 선생님보단 잘해야 되겠지. 자 선생님이 11점인데 11점을 넘어가면 1점당 선생님이 건빵 한 개씩 줄게. 그래서 준비한 늘 저녁 영어 시간에 보리건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도 역시 신체 학습자. ADHD라 불려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위한 배려입니다. 그 아이들은 심지어 ADHD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껌을 씹는 것이 교칙에 허용된다면 수업 시간에 껌을 씹도록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움직임이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이 게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그래서 한 번만 하면 애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3, 3번. 게임의 룰 있잖아요. 3번은 한다. 이렇게 해서 흐뭇하게 그날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렇게 게임으로 하시면 수업이 달라지실 겁니다.